네, 멋집니다. 델러스. 아, 이 상품은 저희 그 종자라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예, 종자 맞습니다. 자, 델러스? 종자 맞습니다. 종자예요. 이렇게 멋진 다이소? 브론즈 파스텔. 이쁘죠? 가격 만 원이요. 그러면 이제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비싸, 바위솔이? 품종마다, 예, 네, 맞아요. 이렇게 적바위솔은 이렇게 풍성해도 얼마예요? 가격 5,000원. 아, 그리고 제가 깜놀했어요. 이 정도만 되잖아요. 그러면 주얼리 바위솔이, 아유,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얼리 바위솔 만 원. 어머, 세상에. 아유, 나 깜짝 놀랐네. 막. 비두번 맞더니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아유, 야야, 그만 커라. 그죠? 그만 커, 그만 커. 자, 그리고 주얼리 바이솔은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얘도 주얼리 바이솔, 얘도 주얼리 바이솔, 얘는 적 바이솔. 비슷해요? 아유, 자. 그리고 얘는 카페 바이솔 참 이쁘던데. 그죠? 아직 이제 제가 오늘도 농장 갔다 왔는데 카페 바이솔이 겨울 한번 놔야 되더라고요. 어머, 겨울 놔야지. 겨울 놔야지. 자, 그 다음에 얘요. 택트룸. 이쁘죠? 가격은 만 원. 택트룸 만 원이요. 너무 멋져요? 끝내줘요? 잠시만요. 아우, 그렇게 보고 이쁘다고 안 하지. 자, 어머, 세상에. 이뻐요? 어머, 세상에. 바위솔에 홀랑 빠진 다람다육이에요. 자, 그 다음에 브론즈 파스텔. 예. 자구가 진짜 많죠? 그래서, 만약에 작은 포트도 하지요. 작은 포트도 하고 나는 이렇게 아유 항아리 뚜껑에다 그냥 하나 온전체 심어야겠다 하시면 브론즈 컵 파스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화이트 그린이. 오 세상에 화이트 그린이 다 샀어요. 오 얼굴이 몇 갱인지 쉬어요 또? 자, 아유 여기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어머, 얘는 그래도 15개 안 되네. 평균 10개 이상이요? 어휴, 그럼 비싸요? 더 많았어요. 자, 화이트 그린이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얼굴은 포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별이 다육이 준비한, 예, 다육이요. 다육이 영상이었습니다. 네, 바위솔 조금 가격대 저렴한 거 잠깐 이어가겠습니다. 얘도 바위솔이에요. 블루초라고도 합니다. 꿩앱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금덩이를 골랐답니다. 다섯 포트 합시겠습니다. 화분이요? 예, 별이 다육 화분이 야심차게 새로 와서 샀습니다. 아유, 이뻐라. 세트로 구매하시기 바라. 아유, 세상에 아니에요. 저 포트. 아유, 자, 봐봐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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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부 다, 예, 그, 포트 담겨 있죠? 자, 그 다음에 블루초. 저는 개인적으로, 어우, 진작에 나왔으면 얘는 안 사죠. 아니, 합식 안 하지. 어우, 세상에. 내가 합식하니까. 자, 얘는 만 원이요. 만약에 블루초 3,000원짜리 다섯 개만 합식하면 15,000원 아니에요? 어유 그래도 얘만큼은 안 되죠? 오, 세상에. 그, 어디에요? 약탕기에다 탁 심어 놓으면 너무 멋질 것 같죠? 자, 블루초. 큰, 포트 큰 거는 만 원. 포트 조금 작은 건 3,000원. 그 다음에 제가 이 윌리엄 바이솔이 생각보다 이쁘더라고. 그죠? 오, 이 세상에. 3,000원이에요? 이쁩니다. 이뻐요. 끝내줘요. 자, 그 다음에 에메랄드. 얘요? 멋지죠? 예, 에메랄드. 가격이요? 에메랄드 자이언트 가격이요? 2,000원, 2,000원, 2,000원. 자, 그리고, 예, 제가, 어우, 여기, 난관이에요. 예, 얘가 에메랄드예요. 자, 그 다음에 데니라고 하는 아이이고, 예, 그, 가격은 5,000원이야. 멋진가요? 얘는 1년 12달 요 상태, 요 상태, 요 상태. 화이트 크리스마스 2,000원이야. 백해라고 하는 아이 5,000원. 바위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 참나. 유토피아.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색깔이 그래도 이뻐요. 유토피아. 가격은 5,000원.
가격 유토피아 가격 5,000원. 그다음에 어머 세상에 홍합바위솔이요? 아 있어요. 저기 비 맞고 있어요. 5,000원 이렇게 이뻐요. 아유 이 정도는 잠시만요. 이렇게. 어우 이뻐요? 예, 몇개 합시겠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짜자자자잔. 자, 아니 나는 한 포트 심어도 돼요. 홍합바위솔 5,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쁜 애들 진짜 많더라고요. 델라스. 델라스 5,000원이요. 포트 바꿔요. 그 다음에 삼색 바위솔이 이제 거의 없고. 클라라 노이스. 이뻐요? 어머, 난 아띠 바위솔하고 클라라 노이스가 비슷한데. 5,000원 가격이요. 클라라 노이스 5,000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클라라 노이스. 맞죠? 큰 분에 바꾸면 금방 이렇게 된답니다. 얘는 누구일까요? 하나밖에 없는 샘플이에요. 주얼리 바이솔 아까 봤어요? 아유 세상에 비좀 그만 오지. 비가 와갖고 애들이 물이 다 빠졌어요. 얘는 벨벳, 얘는 판매하지 않고요. 자, 주얼리 바이솔. 예. 솔방울이요. 그러니까 큰 데다 합식하면, 아 합식이래. 큰 데다 심으면 이렇게 막, 어우 세상에. 그리고 솔방울 혹시 구매하시면 얘는 만지기만 하면 톡 떨어져요. 톡톡 떨어집니다. 만지기만 하면. 자, 솔방울 2,000원. 호랑이 바위솔 2,000원. 괜찮죠? 가격대? 아이고, 좋아라. 아유, 좋아라. 자, 그 다음에, 브론즈는 없고. 자, 여기. 브론즈 파스텔 여기요? 왜 없대? 잠깐만요. 5,000원이요? 이렇게. 이뻐요? 어머 세상에. 그니까 겨울 한번 나야 쓰겄네. 자, 브론즈 파스텔 5,000원. 체리 5,000원. 그 다음에 익소르나. 예, 3,000원. 예,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저희 바이솔, 가격대 저렴한, 아니, 조금 작은 포트라고 표현합니다. 작은 포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아우, 세상에. 이 가마 공방이 요거 맞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많이, 잠시만요. 이렇게 갈까요? 요거. 어우. 없어서, 맞아요. 제일 큰 사이즈가 이제 요 상품이 하나 남았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예, 맞아요. 이제 다음을 기약합니다. 그리고 이 공방에 너무 예쁜 아이가 있어서, 제가 요렇게. 아유, 진짜 이쁘다. 응? 립스틱 심었어요? 아유, 참 멋지네. 아유, 키핑장에 그냥 탁 갖다 놨으면 소원인데. 예, 제가 키핑장 잘못 갑니다. 자, 19 곱하기 18은 65,000원. 그런데 얘는 22 곱하기 17, 6만. 크기가 전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봐봐요. 자, 6개를, 이 4개잖아요? 똑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자, 위에 4개 똑같은 게 있어요? 아이, 비슷하지. 똑같진 않습니다. 이렇게, 같은 공방격여도 세상이 똑같이 안 만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 22 곱하기 17, 6만 5천 원인데, 이렇게. 아우, 진짜 멋있어요. 이렇게. 배수구멍도 확실하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다르죠? 이렇게 두개 같이 구매하실래요? 아유, 예. 오, 자, 이렇게. 22 곱하기 17, 6만 5천 원. 크기도 다랑 두고 모양도 다른데 가격만 같죠? 자, 그 다음에 얘요. 어머, 22 곱하기 17이라고는 해도 입구가 다르죠? 크기가. 얼른 봐도 다르네. 자, 모양도 다르죠? 그런다, 항공방 거. 6만 5천 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아유, 내가 제일 이뻐가지고. 예, 자, 19 곱하기 18이라고 써 있고, 얘는 22 곱하기 17이라고 써 있는, 아, 크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 공방 거고, 그 다음에, 얘, 지난번에, 얘 하나밖에 없어요. 글쎄. 25 곱하기 30이 8만 원인데요. 얼마나 길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25, 여기서 여기까지가 32. 예, 아유, 나 이렇게 긴 거고, 참,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멋있다고, 아유, 너도 나도 다 8만 원대 달라고 하시어요? 자, 그러면 일단, 예, 하나 봤지요? 잠깐만요. 이렇게 올라가야 돼. 왜냐면 저기가, 자, 이렇게.
그 사이즈가 요거. 얘는 아까 32였으니까 얘가 키가 조금 작더라고요. 자, 어우, 25 곱하기 26. 아유, 멋있어요. 글쎄, 멋있어요. 밖에 테라스에다 탁 흔히 놓으면 멋지겠고. 자, 그 다음에 얘도 19 곱하기 21은 6만원. 낱개 구매 가능합니다. 세트 구매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트는 얘만 있어요. 자, 14 곱하기 14는 3만원. 3만원, 6만원, 그럼 9만원. 그러면 합이 10, 아, 그만큼이네요. 아, 더하기 하라고 하지 마요. 자, 9만원에다 8만원이면 17만원 맞죠? 이렇게 세트로 구매 가능한데, 큰 사이즈는 얘하고 아까 걔만 있어요. 얘가, 얘하고 같이, 뭐 세상에 세트해도 되겠네. 잠깐만요. 그럼 내가 가지러 가야지. 아유, 호들갑. 자, 잠시만 보고 계세요. 자, 어머 세상에. 거 봐. 아까 이렇게, 이렇게. 야, 이거 세트네, 이렇게. 너, 나좀 봐라, 나좀 봐라. 이렇게 맞죠? 아유, 이렇게 세개 세트 하시면 되네. 근데 두번못 해요, 없어서. 예, 어머 세상에. 그리고 얘는, 어머 세상에. 19 곱하기 21. 얘는 14 곱하기 14. 그쵸? 이렇게 세개 하시면 되네. 세트 하실 분도 지난번에. 아유, 자, 이렇게. 멋있어요? 진짜? 그리고 얘 더 멋있어요? 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 세트도 괜찮고. 자, 요렇게 세트,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아유, 아유, 잘 잡았네, 영상. 어머, 세상에. 얘 하나, 둘, 세 개. 17만원 맞습니다. 얘 하나, 둘, 세 개. 17만원 맞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필요 없다 그러면 짠 이렇게 가면 돼요. 짠 이렇게. 요거 6만원 19 곱하기 21. 예. 그다음에 14 곱하기 14 3만원 이렇게. 맞죠? 예. 어머 이렇게 두개 세트 하셔도 되네. 9만원 9만원 그러면 18만원. 예, 18만원. 어머 여기도 있어요? 어머 진짜? 맞죠? 6만원 3만원. 6만원 3만원.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나가 더가 아니고, 여기 더 있어요. 어머, 이 화분이 멋있구나. 아, 멋있어요. 자, 얘요. 이렇게. 나좀 봐라. 이렇게. 오, 세상에. 차. 이거. 오, 이거 큰 사이즈 하신 구독자님? 네. 아, 못 샀어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아우, 이렇게 살걸 그랬다. 이렇게. 9만원 맞죠? 예. 어머, 얘가 유난히 멋있어요. 아이, 무슨, 그래, 다 똑같이. 자기가 다 보는, 어머, 세상에, 멋있네. 나도 한 세트 사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얘요. 15 곱하기 14, 3만원. 21 곱하기 24, 6만원. 그 다음에 얘. 얘 크기가 다르다는 뜻이죠? 17 곱하기 15. 어우, 자, 그 다음에 얘는 23이나 되네. 23 곱하기 21. 그죠? 6만원.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개 세트 구경하시고, 예. 그리고, 요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도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자, 아유, 자, 이렇게. 어우, 너무 멋졌어요? 나는 다 필요 없고, 작은 것만 사고 싶은데, 아우, 가능해요. 이렇게 있어요, 있어요. 15 곱하기 14, 3만원씩.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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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할게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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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멋지잖아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멋있구만. 어머 세상에 이렇게 멋있구만. 자, 어머 세상에 진짜 멋있네. 하나만 사면 어때요? 3만 원. 참나. 자, 괜찮죠? 예, 이렇게. 공방이 다르지. 이제 지금 한 공방 거 보신 거예요. 예. 저는 꼭 그렇게 영상을 이제 제가 원하는 게 키핑장이나 베란다에 맞아요. 다 짝짝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정리해도 정리가 잘안된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공방별로 하면 다 세트처럼 참 멋있더라고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자, 그다음에 다 갔죠? 아까 얘 6만 5천 원짜리 괜찮았어요? 어머 세상에 수량이 많지 않다니까 꼭. 예, 이렇게. 자, 됐고. 그 다음에, 이 시리즈 갈까요? 자, 얘는, 큰 거, 17 곱하기 17 곱하기 높이가 22. 예, 어우, 멋져요. 2만, 7만 5천 원. 자, 얘는 원형 하나, 사각 하나, 7만 5천 원. 자, 그 다음에 제가
요렇게요. 아유, 세상에. 다 여기가. 블랙썬. 블랙선이죠. 11월 달에 구매해서 뿌리 지금 내리고 있는 아이죠. 자자자잔, 짠짠. 봐요. 이쁘잖아요. 그 다음에 얘요. 멕시코 야생 마리아. 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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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얘요. 오렌 립스틱이네요. 립스틱. 어머, 세상에. 립스틱이죠? 예, 이렇게. 자자자자잔, 짠. 봐요. 멋있잖아요. 가벼워서 좋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화사하죠. 화사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방께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요거도 있어요. 예, 이렇게, 이렇게. 오, 예, 오, 예. 요 가격은 같습니다. 25 곱하기 18은 65,000원. 요 스타일은 항아리 스타일 달라 하시면 되고, 예, 요 스타일도 항아리 스타일 달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밥공기 스타일, V라인,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예, 가격은 같습니다. 예, 가격은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색상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격은 같습니다. 25 곱하기 18은 65,000원. 그리고 예, 이 컬러 괜찮죠? 예, 25 곱하기 18, 65,000원. 맞습니다. 예, 어우, 이뻐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갈까요? 아우, 세상에. 그쵸? 얘가 뭐였지? 아주 그냥 자리가 땅땅하게 잡아가지고. 화이트 그린이랑 이뻐요? 화이트 그린이 이쁘죠? 저 정도 목대는 진짜 오래된 거죠. 목대, 목대, 목대. 어우, 자, 애들리스. 요게 다 지금 보는 사이즈가 이제 지금부터 갑니다. 18 곱하기 16은 45,000원. 요렇게 컬러 있습니다. 자, 요렇게 컬러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예, 애들리스 심은 건 V라, 항아리, 항아리. 자, 다시 갑니다. 항아리와 V라인. 18 곱하기 13도 있고, 16도 있고, 아하, 사이즈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자, 색상 봅니다. 이렇게 가고, 자, 이 정도 색상. 예, 항아리 모양은 항아리라고 하고, 밥공기 스타일이라고 하셔도 되고, V라인 하셔도 됩니다. 가격은 18 곱하기 16, 45,000원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 멋져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 멋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얘예요. 12 곱하기 12, 25,000원. 작아졌어요? 맞아요. 작아졌어요. 어머, 가벼워서 좋네. 그죠? 얘는 항아리 스타일. 어우! 너무 좋아요. 가벼워서. 어우, 나 이런 것만 써야 되겠어요. 요새 팔뚝꿈치가. 자, 됐죠? 그 다음에 심어놓은 모습. 어우, 세상에. 비가 막 와서 이제 여기도 막 애들이 치마를 막 입으려고 하네. 어쩜 좋아. 그죠? 치마 입었어요?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이렇게. 어우, 화분을 안 보여주고. 자, 그쵸? 러블리 로즈가 여기도 있어. 온천지 러블리 로즈. 막, 에휴, 세상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스타일이 있습니다. 얘네는 가격 다 25,000원이에요. 예. 여기는 26,000원. 14 곱하기 10, 26,000원. 어우, 낮아요. 중간. 12 곱하기 12, 26,000원. 네. 그 다음에 10 곱하기 16, 26,000원. 네, 맞습니다. 어우, 이뻐요, 이뻐요, 이뻐. 얘네 심은 아이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화분 조금만 더 가도 되겠어요? 구독자님들. 어머, 세상에. 이틀이나 문 닫아놨다고 애들이 막 퍼질 대로 퍼졌네. 어쩜 좋아. 아유, 다람처럼 퍼졌어요? 아유, 누가 그랬어요? 참나. 자, 갑니다. 제가 영상을 끄고 걸어가요? 아니, 이쁘죠? 이 공방 거 화분 참 가벼워서 좋더라고요. 예, 가볍고 컬러풀하고. 근데 의외로 이 컬러도 잘 나가요. 자, 지나갑니다. 요거, 요거, 요거. 그래도 가장 많이 써요. 키핑장에. 13 곱하기 14, 15,000원. 짠짠짠짠짠. 예. 요 컬러하고 흰색 컬러가 섞여갈 수 있고. 1번이에요? 18 곱하기 14, 2만원. 예, 이렇게 흰색이랑 섞여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요 크기로 요거. 24 곱하기 17, 35,000원.
예, 제가 키핑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아, 매대가, 이 시리즈, 저 시리즈, 이렇게 시리즈별로 매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예요. 어머 세상에, 13 곱하기 19, 15,000원이요? 쩐쩐쩐쩐쩐. 아, 이렇게 그림이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색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14 곱하기 23, 3만원. 쩐쩐쩐쩐쩐. 네. 켈토이데아 아세요? 얘는 화분하고 상관없이 꽃이 너무, 제가 키핑장 안 가니까 보려고 가져왔어요. 텔토이데요. 어우, 이뻐요. 진짜 이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6번, 17 곱하기 12, 12,000원이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20 곱하기 23, 7번이죠? 16,000원. 예. 그 다음에, 24 곱하기, 예, 24 곱하기 16. 25,000원, 쩐쩐쩐쩐쩐쩐쩐. 네. 맞죠? 25,000원. 그 다음에 더큰 거, 요거. 29 곱하기 20은 4만원. 이렇게 심어놓으면 이뻐요. 어우, 세상에. 자고, 자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30 곱하기 20, 6만원이야. 요 칼라 있고, 요렇게 칼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솔로 화분 갈까요? 아유, 세상에, 여기가 하우스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웃줄 알았어요? 어쩜 좋아. 아유, 참나. 공사해, 꼭 공사해야 되겠네. 그죠? 아유, 세상에. 자, 나무, 목기 화분 볼까요? 자, 이렇게 40, 여기서 여기까지가 40, 여기가 28인데 25,000원이요. 가벼워서 진짜 좋고. 배수구멍, 굽다리 다 있습니다. 예. 어우. 화분이 좋아요? 뭐 세상에. 아, 나또 바위소리 이렇게. 계속 비가 오는데 여기 이 자리에 저기 하우스가 구멍 났어요. 자, 잠시만요. 항아리 뚜껑 먼저 보러 가. 어우. 어머 세상에. 저렇게 이쁜 애기는 어떡해요? 가는 애기예요. 아유, 가는 애기는 못 말려요. 자, 외관이, 외관이, 외관이. 자, 맞죠? 예, 가는 애기. 예. 가는 애기 못 말라. 자, 일단은 봤지요? 항아리 뚜껑. 자, 항아리 뚜껑이 두 가지인데요. 예. 이게, 잠시만요. 1번 세트. 요렇게, 아유, 비가 다 맞아가지고. 얘가 1번 세트죠? 예. 얘가 1번 세트. 예, 1번 세트. 그리고 얘가 2번 세트. 어머 세상에, 사이즈. 예. 얘는 큰게 30, 얘는 24. 얘는 작은, 중간 게 24, 얘는 20. 작은 게 얘는 19, 얘는 16. 예, 이렇게 생긴 항아리는 1번 세트. 이렇게 생긴 항아리는 2번 세트. 3개 합해서 25,000원이에요. 3개 합이 25,000원 맞습니다. 1번 항아리 달라, 25,000원. 예. 다시. 예. 그 다음에 항아리 세트 1번 25,000원. 얘는 2번 세트 25,000원. 예.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어머 세상에. 비가 다 맞아가지고, 막, 어떻게. 나무, 화분. 19 곱하기 8, 10,000원이요? 예. 이렇게 나무처럼 생겼으나, 실제로는 나무는 아니에요. 무늬만 나무. 어우, 여기 나무 화분이라고 써있네. 그죠? 자. 9 곱하기 8은, 19 곱하기 8은? 아, 9 곱하기 8인가요? 아, 19네, 19. 자, 한 뼘이니까. 자, 만 원, 만 원, 만 원. 배수구멍 있습니다. 예, 다 있어요. 어우, 심겨놓은 애들 멋있어요. 예, 여기가 구멍 뚫려가지고 난리 났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멋지죠? 자, 제가 오늘 윌리엄 바이솔 공사를 했습니다. 자, 어떤 공사를 했는지 잠시 후에. 자, 그 다음에 얘예요. 화산석 바위, 예, 그 화분인데, 16 곱하기 8은 7,000원, 쩐쩐쩐쩐쩐. 바위솔 심어도, 창을 심어도, 가격 7,000원이면 괜찮죠? 예, 7,000원 괜찮습니다. 어머 세상에, 가격이 괜찮네. 마음에 쏙 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마음에 들어요. 요거, 요거. 18 곱하기 10은 10,000원. 예, 그리고 제가 그랬죠. 이 화분은, 받으면 약간 부스럭부스럭 해요. 근데, 비를, 모를 한 번만 맞, 두세 번만 그물 주잖아요. 그러면 땡글땡글 해져요. 요거는 18 곱하기 10은 10,000원. 그
다음에 얘는 20 곱하기 13은 18,000원. 짠짠짠짠짠. 어우, 배다 있어요. 배수구멍, 곱다리. 아유, 저 이거 제일 잘 나가더라고요. 화산석 26 곱하기 12만 원짜리. 다 있어요. 이렇게 심으면 이뻐요. 자, 얘 10,000원짜리에다 이렇게. 어머, 금이 다 없어졌네. 얘가 저기 바이솔 다 금인데 금이 다 없어졌어요. 자, 이렇게. 예. 자, 에메랄드 자이언트 멋있죠? 자, 그다음에 에메랄드 자이언트, 이게 다 10,000원짜리 화분입니다. 그다음에 에메랄드 자이언트가 요렇게 요 화분, 화산석 사각 화분 있어요. 창시모도 이쁘더라고요. 15,000원, 가격도 괜찮더라고요. 15,000원, 15,000원은 직사각형도 있어요. 19 곱하기 14 곱하기 8, 15,000원. 그다음에 얘는 그 진짜 화산석이에요. 예, 5,000원짜리. 아니, 얘는 여기가 얘가 5,000원이고요. 얘는 10,000원이에요. 깜짝이네. 잠시만요. 여기 맞아요. 제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그죠? 10,000원 맞죠? 예. 얘는 진짜 화산석이에요. 얘네들은 가짜 화산석이야. 무늬만 화산석이고 흙에다, 예, 맞아요. 그 검정색 가루를 넣어서, 숯 가루를 넣어서 색깔을 내서 이렇게 모양을 다 만들어서 다시 빚어서 구웠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얘는 지도라고 써 있는데, 우리나라 지도, 여기가 저기 북한, 여기가 저기 부산. 지도 소자 44 곱하기 19 2만 원. 지도 대자 52 곱하기 25는 3만 원. 자, 소자와 대자 차이. 그리고 제가 이 대자에다 심었는데, 얘는 옛날에 나온 거여서 진짜 화산석이거든요. 근데 얘는 가짜 화산석이에요. 예, 가짜 화산석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었던 그 윌리엄 바이소를 다 솎아냈어요. 솎아서 다 쪼개기 했어요. 너무 많이 커가지고 애들이 다 비좁아서 다 솎아가지고, 예. 꽃피면 생명을 다해요? 나중에 꽃을 예쁘게 보고 여기를 딱 잘라요. 그리고 겨울 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물 주고 하면은 다시 새순이 올라와요. 어느 분들은 대부분 바위솔은 꽃이 피면 생명을 다한다. 뽑아버려. 아유, 나도요. 나도. 자, 아유, 이 지도 3만 원짜리에 이렇게 모듬으로 심었는데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다 심은 거보다 훨씬 더 빡빡이가 돼서 제가 다 솎아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윌리엄은 아예 없죠. 얘는 저기 홍합바이솔 제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예, 홍합바이솔 이렇게 심었어요. 그리고 아까 하나만 더 보고 갈까요? 저기 항아리, 예, 항아리 1번 세트. 항아리 1번 세트, 잠시만요. 맨날 얘는 어쩌면 이렇게 심어 놓고 잘, 이렇게. 항아리 1번 세트. 맞죠? 맨큰 사이즈 하나만 심은 거예요. 꽉 찼어요? 어휴, 세상에. 자, 이렇게 해서, 자, 그 별이다육이 준비한, 예, 새로 들어온 화분과 바이솔 화분과 기존의 인기 폭발 화분 영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예, 다남다육 쑥쑥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저희는, 네, 맞습니다. 혹시 1년요? 예, 조금 넘게 저의 채널을 보신 분들은, 어머, 기계 장만했나 봐. 네, 맞습니다. 작년 5월쯤에, 예, 저희 여식 아이가 준비해줬답니다. 엄마가 힘들게 비벼대니 김장 비닐으로 비볐던 그 시절이 기억납니다. 사실 저만 쓰려고 했었고, 워낙 그 키핑동의 아이들을 잘 키운다고 하셔서 공개하게 된 다남다육 쑥쑥이입니다. 매니아 방에서 언니들이 좋다는 걸다 넣었습니다. 저희는 농사짓지 않습니다. 예쁘고 튼튼하게 잘 키우는 그 비법이 바로 쑥쑥이. 셌어요, 숫자? 몇 가지 들어가요? 어휴, 세상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얼른 세시고. 자, 그러면 가장 베이스가 되는 재료는 요 재료예요. 예, 지렁이가 만든 친환경 배양. 지렁이 응가가 들어간 거예요. 이 지렁이 응가요? 지렁이 응가? 예, 근데 사실은 여기에 다 섞여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게 이제 알지 못할 때,
일반적인 상토에 제가 지렁이 응가를 섞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전에 썼던 지렁이 응가 가루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산야초는 뭐 영양제 같은 역할을 하고, 황토벌도 그래요. 숨 쉰다는. 예, 그리고 산야초, 동생사, 그 다음에, 예, 펄라이트는 당연히 있고, 그리고 가장 가볍게 배수를 유지해주는 게 지금 보는 소립마사와 경석 소립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사실 뭐, 여기에도 훈탄인하고 펄라이트가 다 들어있죠. 근데 이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합니다. 어느 분들은 훈탄 섞었다고 땅땅땅땅, 에이. 훈탄은, 그리고 계피를 넣는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제가 써보니까 훈탄은 우리 그벼 껍질을 태운 거잖아요. 예, 그냥 자연. 계피도 자연인가요? 네. 아, 이게 뭐, 그 다용만마다 다 조금씩 다르게 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산야초 어디 갔어? 못 찾아요? 그래서 산야초. 예, 이렇게 해서 쭉, 질석을 제가 이 정도 넣는 이유는, 질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분을 완전히 깡말라서 뿌리가 고사되는 걸 막아준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요만한 이유들을 있어서 10가지에 질석, 살균, 살충제까지 13가지를 넣어서 이렇게 종이 한 장에 넣어드려요. 구매하시면, 다남다육 쑥수기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쑥수기라고 하는 이름은 저희 가족이 회의 결과 만들었습니다. 자막으로 판매하는 구성은 저희가 올려드리고, 이제 분갈이 흙을 쓰고 남은 거를 보관하는 팁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예전엔 제가 비볐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예, 짠짠짠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예. 이게 실제로는 저희 배합상토 두 배야. 두 봉지. 아까 그 30리터짜리 두 봉지의 배합상토 양이에요. 요게 저희가 30리터짜리거든요. 30리터짜리. 예. 이걸 두 봉지 털어 넣었을 때의 배합상토를 저희가 한 번에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쳐서. 제가 봐도, 저는 사실, 그냥 제가 쓸때 말하는 거죠. 키핑장에서 쓸 때, 그냥 뭐 흙이 좋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1년 넘게, 1년 반 정도 쓰고 보니까 흙이 정말 좋아요. 써본 사람은요, 아마 지금쯤 분갈이 시기가 오면, 분갈이하면 다 버리면 안 되세요. 얘는 다 재활용돼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냥 통째 줄순 없죠. 그래서 이번에 기획 구성한 게 뭐냐면, 자, 이렇게 했습니다. 늘 구매하셨던 사이즈가 2kg 내외 5,000원. 그러면 다섯 봉지면 10kg잖아요? 5, 25, 25,000원. 어우, 땡땡땡땡.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시키시는 분이 계셔서, 인건비요? 아유, 저 식구끼리 하는데 뭐 인건비야. 포장 비용을 조금 줄여서 그 비용을 구독자님께 드립니다. 10kg 내외에 25,000원이 할인해서 2만 원. 예, 이 이상은 안 돼요. 10kg 이상은. 예, 그 택배가 이제 무게가 다르죠. 예,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아우, 너무 커요. 자고 조금씩만 하지. 이것도 가능합니다. 2kg 내외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은 뒤이어서 그 저희 부자재 삽목판하고, 그리고 그 풀분이 가는데, 나머지 드리는 게 있죠. 예, 깔망 같은 건 저희는 뭐 증정이라고 말도 안 합니다. 다 드리죠. 예. 자, 이렇게. 쑥쑥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고난도. 이렇게 갖고 갈까요? 이렇게. 어우, 세상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식구가 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정을 하기도 하고, 여기는 개화동에 있는 개화역 근처에 하우스촌인데, 일요일만 문을 열어요. 다른 때는 저희가 문 잠궈 놓나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배합 상토 샀으면 제가 이제 혹시 증정으로 드리는 아이가 이렇게 배합 창 심을 때 배합 상토에, 아까 요거죠? 요거 상토 하나에, 얘를 3분의 1만 섞으세요. 그러면 얘한 봉지 쓰려면 얘가 세 봉지 있어야겠죠. 창흙인데, 여기 보면 진짜, 뿌리에 영양이 좋다는 거다 들어갔어요. 뭐, 훈탄도 보이죠? 살균제, 황토볼,
산야초가 거의 97% 98%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순전 영양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창흑 1kg 돼요, 5,000원. 자, 그리고 여기 칼슘은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해도 저 만나면 다 칼슘 드리죠. 키핑장이든 제 차에 늘 싣고 다니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흙을 쓰셔도,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어떤 밥을 먹고 어떤 물을 먹어도 칼슘제, 비타민제를 먹듯이 다육이한테 가장 필요한 건 좋은 흙 좋습니다. 좋은 환경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칼슘제라고 생각해요. 저 그냥 개인 생각입니다. 4,000원. 그 다음에 경석은 저희는 이제 그 밑에다 까는 걸 용도로 써요. 무거우니까 중림마사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경석을 깝니다. 4,000원. 그 다음에 중림마사 얘는 그 저희 복토로 씁니다. 복토로 써요. 예, 그리고 소림마사는 실제로는 복토에 쓰기도 하고, 아까 그 쑥쑥이에 섞어서 쓰시면 가장 좋은 게 왜 그러냐면, 이제 구독자님이 받으면 딱 이제 저희 이제 언니들, 키핑장 언니들이겠죠. 아우, 상토성분 좀 많지 않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토성분이 저희가 20%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도 혹시 여기에다 소립을 하나 섞어서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다남다육이 쑥쑥이를 판매에 판로가 안 되잖아요. 저는 그 농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별이 다육한테 의뢰를 해서 남는 그쵸, 유통 비용은 나머지는 별이 다육이 다 합니다. 저는 배합만 해서 배합표만 제가 인수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뒤이어가는 아이들은 풀분 시리즈 가겠습니다. 네, 그 쑥쑥이 다 보셨죠? 그렇게 만들어서 구독자님들께 저희요 선물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선물 구매가 뭐야? 선물로 드리는 쑥쑥이도 그렇고, 그냥 드리지 않고 따로 구매해서 쓰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구매하세요. 자, 그 다음에 풀분요? 꼭 필요한데, 그죠? 어디서 사는지, 우리는 저거 모르잖아요. 어디서 사는지 뒤질지 몰라요, 나도. 자, 15 곱하기 15 곱하기 13은 10개가 10,000원. 요렇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여기 흙 사장님이죠? 꼭 11개 가고, 11개 가더라고요. 지금도 11개 넣으시나요? 풀분요? 풀분 11개 넣어요? 네, 그거 봐요. 혹시 받은 사람은 댓글을 안 쓰니까 나도 몰라. 저기 우리 흑사장님하고 구독자님들하고 다 그냥 나 비밀리 하나? 자, 15 곱하기 15 곱하기 13은 10개인데, 맞아요. 플러스 하나 해서 11개 10,000원. 이렇게 11개. 가장 많이 쓰죠. 그리고 제가 또 내가 그것만 줘요? 세상에, 구독자님들 댓글 안 쓰니까 내가 모르나? 다 알아. 한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 얘는 18 곱하기, 맞아요. 18 곱하기 16. 열 개요? 16,000원. 얘도 10개 하나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럼 1,600원 가는 거예요? 그 봐. 이렇게. 그냥 말씀 안 하셔도, 맞아요. 그러면 뭐,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주고, 다남다육은 왜 덜 주냐고? 누가. 자, 크기 비교합니다. 이렇게. 어우, 세상에. 거꾸로 갔어요. 이렇게. 15 곱하기 15 곱하기 13. 아예 11거라고 쓸까요? 예, 우리는 그렇게 생색내고 싶지 않습니다. 자, 18 곱하기 18 곱하기 16은 예, 10개, 11개, 16,000원. 크기 비교하시고, 자, 높이 비교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가지. 이거는 갑니다. 아, 이것도 돈 주고 샀어요? 어머, 세상에, 누가? 자, 그 다음에 삼목판. 요즘에, 맞아요. 그 방울복랑금 다 샀어요? 여기다 다 심으면 돼요. 52 곱하기 37, 4,000원. 어우, 내가 살지 몰라서, 어디서 사는지 몰라서, 그죠? 이렇게 해서 삼목판까지 해서, 제가 오늘 큰맘 먹고 이 영상에 저희가 쑥쑥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재료와,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님 필요하신 이렇게 풀분 같이 영상에 올려드렸습니다.